자, 반갑습니다. 2012년도 지방시. 자, 그림과 같이, 자, 기둥부재입니다. 기둥부재에 하중이 작용합니다. 자, 부재에 A, B, 외 총 수직 방향 길이 변형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단면적 A와 탄성계수는 1등이고요. 부재의 자중 무시합니다. 이번 문제는 부재 A, B의 총 수직 방향 길이 변형량입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먼저 변형량은 먼저 총 변형량이죠. 이거와 이거 A, C와 C, B의 변형량을 봅니다. 이 A분의 P, A, C, L, A, C 플러스 이 A분의 P, C, B, L, C, B입니다. 그러면 끄집어내고요. 이 A분의 1을 끄집어내고 P, A, C, L, A, C 더하기 P, C, B, L, C, B입니다. 이것은 2A분의 1 맞죠? P 얼마입니까? 압축이죠? 마이너스 P 곱하기 L이죠? 또 더하기 마이너스 3P입니다. 이거 중요해요. 1P에다가 2P까지 써서 이게 함정이었어요. 마이너스 3P 곱하기 L은 마이너스 2A분의 4PL입니다. 자, 이번에 이 부분의 가장 큰 함정은 이거였습니다. P 맞죠? 밑에 2P 따라서 얼마? 여기는 총 P까지 3P가 됩니다. 이해하시겠나요? 네.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2016년도 서울직입니다. 자, 다음과 같이 부재의 수직 작용이 작용할 때 C 방향의 수직 C점에서 그러면 나눕니다. 자, 먼저 4P가 들어가죠. 여기도 4P죠. 이거 얼마입니까? 2L입니다. 또 이 부분 4P 더하기 3P니까 7P가 되겠죠. 다시 7P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6P죠. 얼마? 얼마? 그렇죠. 1P죠. 없죠. 길이는 L. L. 이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. 따라서 C는 C, D, 더하기 D, E 더하기 E, F는 E, A분의 P, L 빼고 자, 4 곱하기 2 맞죠? 인장 더하기 7 곱하기 1 더하기 여기는 L이죠. 1P죠. 하지만 왜? 이 한쪽에 없거든. 이 끝에는 없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은 2EA분의 31PL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. 2012년도 지방직입니다. 2010년도 서울시고요. 자, 반면 부재 AB의 총수직 방향 길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. 오늘 예제 12번, 13번 길이 변화랑 수직 변형 변이 알아보았습니다. 2022년 5월 10일 안병이었습니다. The best or nothing. 감사합니다.